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스터 한지우의 은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 한지우는 알로라 리그를 우승하고 알로라 챔피언이 되었고 포켓몬스터 W에서 최강 왕자 단대를 꺾으며 마스터즈 8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무려 모코가 속해 있는 마스터즈 8. 이러한 지우의 승승장구로 팬들은 지우의 은퇴를 걱정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버렸습니다. 포켓몬스터 1기인 무인편이 1997년부터 방영되었으니 무려 25년 만에 주인공이 교체되는 것. 9세대 포켓몬을 중심으로 나올 포켓몬스터 2023은 12월 16일 한지우가 아닌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며 소식이 발표되었고, 이로써 지우는 포켓몬스터 W 이후 포켓몬스터 노래라 포켓몬 마스터라는 지우와 피카츄의 이야기의 최종장을 끝으로 진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챔피언으로서 조연으로 잠깐 등장할 순 있겠지만 주인공으로서는 끝났다고 봐야죠. 포켓몬스터 노래라 포켓몬 마스터는 총 11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월 13일부터 방영 예정입니다. 내용은 포켓몬 마스터라는 미지의 꿈으로 향하는 지우와 피카츄의 모험 이야기, 지금껏 알고 지내왔던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이 작품은 포켓몬스터 W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감독했던 유야마 쿠니히코가 복귀하여 다시 맡게 되는 작품이며, 지우의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로켓단의 수장, 비주기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인지, 포켓몬 마스터가 무엇인지 나오게 될 것인지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25년간 고생했던 지우 안녕. 오늘은 포켓몬스터 한지우 은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